했습니다, 했습니다. 야, 우리 이거 첫 번째 무대로 완벽한 무대가 함께 해주셨는데, 네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무대를 꾸민 소감 어떠셨어요? 아, 네, 너무 떨렸어요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떨리고 너무 좋았다. 사실 그 벤 씨가 조금 시간이 늦지만 지난달에 신곡을 또 발매를 해주셨잖아요. 제목이? 한편의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 라는 곡입니다. 오, 제목부터 너무 영화 같다. 한편의?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. 야,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. 네, 함께 들어볼까요? 짧게 한 분절만에. 아무리 마이크 좀 목탄 버전으로 좀 부탁드려요. 널 바래다 줘도 그 길목에 숨어 오늘도 떠나지 못해 난 네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 아무렇지 않은 표정 지어볼게 사실은 네가 싫어 이어서 벤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카이팅 카이팅이 형도 사주셨는데 우리 카이씨 그거 한번 번쩍 들어보실래요? 지금 들고 계시니까 네 꼭 그리고 한번 뒷분을 한번 보실래요? 뒷분이 얼마나 짜증내시는지 너무 높이 들면 무대를 보실 수가 없어요 뒷분이 그래서 얼굴 아래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얼굴 아래쪽으로 들으셔야지 우리 너무 높게 드시면 뒷분이 또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적극적으로 또 핸드폰 LED 이렇게 문구를 활용해서 또 응원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야 TV에 잡힐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잘 보여요 지금 카이 함께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활동을 또 마치자마자 또 영문 무대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는데 오늘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불행한곡에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을 무대 꾸밀 때 어떤 무대를 펼치는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나와서 아까 베인 씨처럼 제가 부를 노래는 어떤 이유의 어떤 노래입니다 하면 좀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아 이렇게 이제 방송이 좀 풍성해 보이거든요 모르는 노래시더라도 제가 부를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시면 좀 방송이 있어 보여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제가 부를 노래 이 노래입니다 네,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짠 것 같아 어떻게 하세요? 좀 나 여기는 아 여기는 여기는 오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? 자, 이 노래입니다 됐어요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잘 방송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은 그 휴일이 아니고 그 뭐 파리올림픽 기간도 쭉 있었지만 오랜만에 이곳 그 KBS 홀에서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3주간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제 결방을 했고 저희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맞잖아요. 근데 불의 명곡이 지난주 그 원주 특집으로 녹화가 이제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불의 명곡 상반기 왕주왕전이 또 방송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. 그래서 꼭 본방 사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사실 현장 여름철이긴 하지만 이 조명 때문에 좀 어둡고 그리고 조명 비춰지긴 하지만 무대가 깜깜해서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셔갖고 안경 쓰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뭐 한 10년 만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. 선글라스 시커먼 걸 지금 쓰고 보고 궁금해서 잘 보이세요? 계속 쓰고 계시길래 와서 쓰셔도 되는데 놀러 갈 때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쓰면 이렇게 보이세요? 잘 왜냐면 망원경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선글라스 너무 시커매가지고 그 괜찮으세요? 와서 잘 보이세요? 괜찮으세요? 그럼 괜찮습니다. 걱정돼서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를 보시는 건지 여기를 보시는 건지 여기를 보시는 건지 저기를 보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 마음껏 또 활용하셔서 무대를 관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불의 명곡 오늘 녹화는 이제 9월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. 9월 7일 그리고 특히 이 오후 녹화, 저녁 녹화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한가위 시작하는 9월 14일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이 나올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 한가위 때 가족끼리 다 모이시면 그때 불의 명곡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방청 신청을 합시다. 자, 아자. 했습니다. 야, 우리 이거 첫 번째 무대로 완벽한 무대가 함께 해주셨는데, 네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무대를 꾸민 소감 어떠셨어요? 아, 네. 너무 떨렸어요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떨리고 너무 좋았다. 사실 그 벤 씨가 조금 시간이 늦지만 지난달에 신곡을 또 발매를 해주셨잖아요. 제목이? 한편의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 라는 곡입니다. 제목부터 너무 영화 같다. 한편의?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. 야,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. 네, 함께 들어볼까요? 짧게 한 분절만에. 아무리 마이크 좀 목탄 버전으로 좀 부탁드려요. 널 바래다
마저도 그 길목에 숨어 오늘도 떠나지 못해 난 네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 아무렇지 않은 표정 지어볼게 사실은 네가 이어서 벤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카이팅 카이팅하고 또 사주셨는데 우리 카이 씨 그 한번 펄쩍 들어보시죠 지금 들고 계십니까? 네 꼭 그리고 한번 뒷분을 한번 보실래요? 뒷분이 얼마나 짜증내시는지 뒷분만 너무 높이 그냥 무대를 보실 수가 없어요 뒷분이 그래서 얼굴 아래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얼굴 아래쪽으로 들이주셔야지 우리 너무 높게 드시면 뒷분이 또 보실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그래서 함께 적극적으로 또 핸드폰 LED 이렇게 문구를 활용해서 또 응원해 주셔도 되거든요. 그래야 TV에 잡힐 확률도 높거든요. 그래서 중간중간 저 잘 보여요. 지금 카이 함께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뮤지컬 활동을 또 마치자마자 또 영국 무대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는데 오늘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구레만곡에 출연을 해주셨거든요.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무대 꾸밀 때 어떤 무대를 펼치는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나와서 아까 베인 씨처럼 제가 부를 노래는 어떤 이유의 어떤 노래입니다 하면 좀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이제 방송이 좀 풍성해 보이거든요 모르는 노래시더라도 제가 부를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좀 방송이 있어 보여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제가 부를 노래 이 노래입니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짠것 같아. 어떻게 하세요? 여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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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? 자, 이 노래입니다. 됐어요. 지금 조금 늦게 저희가 잘 방송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희가 오늘은 그 휴일이 아니고, 그 뭐 파리올림픽 기간도 쭉 있었지만, 오랜만에 이곳 그 KBS 홀에서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지난 3주간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제 결방을 했고, 저희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, 맞잖아요. 근데 불의 명곡이 지난주 그 원주 특집으로 녹화가 이제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불의 명곡 상반기 왕주왕전이 또 방송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. 그래서 꼭 본방 사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사실 현장 여름철이긴 하지만 이 조명 때문에 좀 어둡고 그리고 조명 비춰지긴 하지만 무대가 깜깜해서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셔서 안경 쓰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뭐 한 10년 만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. 선글라스 시커먼 걸 지금 쓰고, 궁금해서, 잘 보이세요? 계속 쓰고 계시길래, 와서, 쓰셔도 되는데, 놀러 갈 때 많이 쓰긴 하는데, 그거 쓰면 이렇게 보이세요? 잘, 왜냐면 망원경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, 선글라스 너무 시커매가지고, 괜찮으세요? 와서, 잘 보이세요? 괜찮으세요? 그러면 괜찮습니다. 걱정돼서 선글라스를 끼고, 어디를 보시는 건지, 여기를 보시는 건지, 여기를 보시는 건지, 저기를 보시는 건지, 알 수가 없어서, 선글라스. 마음껏 또 활용하셔서 무대를 관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불의 명곡 오늘 녹화는 이제 9월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. 9월 7일 그리고 특히 이 오후 녹화, 저녁 녹화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한가위 시작하는 9월 14일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이 나올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 한가위 때 가족끼리 다 모이시면 그때 불의 명곡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방청 신청을 자, 하자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